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때마침 또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은행 금리 인상 타이밍 맞게 또 네. 좀 다뤄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 뭐 이제 금통이 끝나고 나서 이주일 총재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우리는 저희는 이제 주식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 입장이지만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다 아울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가계빚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좀 쓰였던 것 같아요. 지금 1,800조가 좀 넘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기준금리를 좀 올린 것 같고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도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07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거의 뭐 2.6%씩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들 지금 4개월째 2%를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 목표인 2%를 좀 넘어선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다는 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4차 코로나 이제 관련돼서 지금 금액이 좀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정책적인 밸런스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쨌든 저는 이제 증시에서 보게 된다면 그래도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지 않았나 좀 생각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네. 뭐 미국에서도 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만 뭐 언제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나 이제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올릴까 말까 어떤 그런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됐다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좀 그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일단 기존의 4.0%로 유지를 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기존의 전망치 1.8%였는데 이걸 좀 높게 잡았네요. 0.3%포인트 높여서 2.1%로 일단은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물가 상승, 인플레, 그리고 가계부채 이것에 영향이 좀 컸다라는 것이 뭐 결국에는 좀 많은 해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또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죠. 이게 결국에 우리에게 좋을 건가 나쁠 건가 주식 투자할 때에 그걸 좀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저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또 긍정 회로를 돌리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죠? 일단 뭐 원화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환율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외인의 좀 매수세가 계속 지금 말라가고 있는 부분들 오히려 네. 지금 매도 일변도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 이에 따라서 좀 외인의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양면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그런 부분을 잘 녹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테이퍼링 관련돼서 금리 인상 관련돼서 결국 시기를 앞두고 있을 뿐이지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한 번쯤은 맞아야 할 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으면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제 이미 예상을 하시고 관련된 좀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좀 섹터를 좀 미리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뭐 금융주가 좀 가장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뭐 증권주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금융주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가진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 담니다만 지금
현금을 가장 많이 고 있는 삼성전자가 네. 수혜주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삼성전자가 뭐 현금을 130조 이상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금융세터 그중에서도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KB금융 같은 이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은행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는 좀 둘째 치더라도 네. 이제 지방은행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한지주, KB금융, 상승폭이 좀 높아지네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제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방어주로서 어떤 뭐 가치주로서의 어떤 이런 좀 특색이 있는 어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주들은 상승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수를 봤을 때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0.1%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고 뭐 예상을 하던 뭐 금리 인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한국 이주열 총재도 그렇고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주열 총재가 그러니까 임기 내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좀 대비책은 저희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아, 근데 지금 어차피 뭐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들은 뭐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결국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그 현상과 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 사실은 약간 좀 실생활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받아들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논리적인 부분에 약간 좀 맞지 않는다라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을 분명히 아마 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연말로 갈수록 지금 결국은 우리 지금 기업들의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맞게 된다면 그래도 뭐 조정에 대한 부분 좀 약간의 출렁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지수가 좀 최근에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뭐 한 10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는 지수가 포워드 PR이 이제 지수 전체가 워낙 좀 많이 싸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초에 14배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포워드 PR이 지금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이익과 좀 수렴하면서 주가가 좀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는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출렁임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때 그 하반기에 갈수록 분명히 지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어떤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관련된 세금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마 하반기에도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유념을 하시면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